밤사이 많은 비가 예보됐던 수도권 지역은 2mm가량에 그쳤습니다. 5km 상공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빠르게 남아하면서 서울 경기 지역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됐던 비구름도 아래로 밀려난 건데요. 현재 충청과 경북 일부 지역에만 비가 약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이마저도 곧 그치겠고요. 점차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구름만 끼겠습니다. 한편 대기 불안정으로 영서 남부와 충청 남부, 남부 내륙과 제주도는 오후에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8월의 첫날인 오늘 비가 그치고 주춤했던 무더위가 기승이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와 영서 일부, 남부 곳곳에 폭염특보가 다시 내려졌는데요. 어제보다 2도에서 크게는 7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32도, 춘천이 33도, 청주, 대전도 32도, 광주 34도, 전주, 대구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서쪽 지방과 일부 내륙에 오후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이 26도, 대구 23도가 되겠고 낮 기온 서울이 33도, 전주, 광주 34도, 부산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 0.5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상에는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 해안과 경남 해안은 오늘까지 너울로 인한 높은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장마가 물러나고 당분간 33도 안팎의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힘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